조선 이름은 정명수. 정묘호란 이후 청나라에 넘어가 조선의 사정을 밀고해 청나라의 관료가 되었다 하옵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병사가 조선의 지리를 빠삭하게 꿰고 있었던 것도 다 그자의 짓이라 하옵니다. 몸속에 엄연히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거늘 너무 무례한 것 아닙니까? 아, 여기 충신한 분 계셨지? 병사와 공료 준비는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병사와 공료 100만 명이 정령 가능하다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그쪽 조선인들 사정이고 약속한 길 내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세자로도 데려갈 것이니 그리들 아시오. 황제 폐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겠습니다. 조선인 출신 정명수는 뼛속까지 청나라 사람이 된 지 오래였다. 며칠 후 궁에 큰 사건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인조의 신하가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자에게서 이런 것이 나왔다지 뭡니까? 조선은 명나라의 뜻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다. 뭐 명나라와 함께 국벌을 준비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인지. 전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 이자 혼자 꾸민 일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저자는 과인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일이 중자가 명확하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이거 폐하께서 하시면 참으로 시끄러워지겠습니다. 제 청을 하나 들어주신다면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는데. 정명수의 청은 바로 자신의 친척을 관직에 등용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수많은 뇌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지인들에게 관직을 주며 조선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지금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아니 전하께서 추우실까 데워놓은 것인데 이게 그리 큰 잘못입니까? 세자 저하. 정명수의 만행은 나날이 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왕좌에 놓여있던 감자, 정명수의 의중은 무엇인 걸까? 아, 그것은 제가 그동안 너무 받기만 한 것 같아서. 감자,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예, 잘 먹겠습니다. 전하, 약속한 시간이 닷새 남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여의치가 않아서 우선 청나라에 공문을 조금 보내겠습니다. 말 좀 잘해 주십시오. 뭐 그러시던지요. 세자는 지금부터 짐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아빠, 엄마, 당장 내일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 병사들은 얼마나 준비되었다 하더냐? 아무리 해도 병사 20만을 넘기기가 힘들 듯 하옵니다. 궁녀들도 10만 밖에는. 자식도 백성도 어느 하나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꼬. 다음날 궁궐에 비보가 전해졌다. 아바마마, 대체 왜 이러십니까? 병사 20만에 궁녀 10만, 지금 장난하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정성을 쏟을 테니 제발 한 번만 더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할 수 없다면 네, 전국과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상황만은 막아야겠소. 아들과 생이별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시겠다. 이거 참으로 눈물겨운 부성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전하, 어찌 그리 이기적이십니까? 예? 전조를 내리쳤는데 정녕 아직까지도 기억 못하시는 겁니까? 정명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인조. 정명수는 의미심장한 말뿐 아니라 인조에게 장신구를 하나 건넸는데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10년 전 계셔! 걔 아무도 없어! 걔 아무도 안 계셔! 이십니까? 정묘 호란으로 피란길에 올랐던 인조가 잠시 머물렀던 집이 바로 어린 시절 정명수의 집이었는데. 전하. 들어오너라. 아껴뒀던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드신다면 소인에겐 평생의 영광이 될 것이옵니다. 내 감자를 좋아하는 걸 어찌 알았노. 고맙구나. 아, 헌데 전하, 어른들의 말이 전쟁이 끝나면 조선은 없어질 것이라 하였는데 정말입니까? 조선은 비록 작지만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혼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아비가 너를 지켜온 것처럼 나 또한 너를 비롯한 백성들을 꼭 지켜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건 감자에 대한 보답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한편 정명수의 부친이 이웃과 은밀한 만남을 시도한 것을 목격했던 신하. 닭 한 마리만 좀 구해다 주게. 전쟁통에 어디서 그걸 구한단 말인가? 네, 일이 좀 있어 그러니 부탁 좀 함세. 더 이상 묻지는 말고. 아버지, 닭은 왜요? 아이, 주상 전화 드리려고 그러지. 전하, 아이의 아비가 심상치 않습니다. 속히 떠나야겠습니다. 신하의 오해는 큰 파장을 불러오고 마는데. 그리 안구하라 일러꾼을. 이로 인해 정명수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정명수는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것이다. 내 아버지는 없는 살림에 그저 어떻게라도 해서 전한테 도움이 되고자 그리 애쓰셨는데 어찌 내 불쌍한 아버지를 그리 죽일 수 있냔 말입니다! 아바마마, 미안하네. 다 내 탓일세. 내가 이렇게 욕설을 빌 테니 제발, 제발 한 번만 욕설해 주게.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비시겠다. 아니요, 그럴 순 없지요. 내 아비에게 칼을 휘두른 그놈은 이미 저 세상 보냈고 이제 전화 차례입니다.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은 그 지옥 똑같이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일행들은 8년간 청나라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정명수는 조선의 임금을 모독하고 조선의 관료들을 업신여기며 온갖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1639년 조선의 관료들은 정명수를 제거하고자 정명수가 조선에서 바친 은자, 배, 감 등을 횡령한 사실을 청나라 황제한테 고하게 됩니다. 14년 뒤인 1653년 결국 청나라에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